29초부터 17번.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길이가 16m인 철사를 이용해서 같은 크기의 세 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땅을 구분 지었대요.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뭐일 때? 잠깐만. 자, 철사의 두께는 고려하지 않고요.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최대래요. 오케이? 됐니? 어차피 그리고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의 길이를 묻는 건 가로와 세로를 따지면 되겠다, 그지? 아니? 이 길이를 X라고 할게. 이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전체가 16m여야 되니까 X 두개 있고 Y 네개 있죠. 맞나? 그래서 2X 플러스 4Y는 16이야, 그지? 즉, X 더하기 2Y는 8이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최대였다는 건 X 곱하기 Y의 최대를 물었어요, 그죠? 됐니?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자, XY는 길이니까, 아니? 길이였다는 건 다시 양수였단 얘기야, 그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합을 줬어요. 둘의 합이 이렇습니다라고 줬죠. 그리고 나한테, 이렇습니다라고 줬죠. 곱이 최대가 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되니? 뭐 쓰라고? 그치, 산수유기화 쓰라고. 자, 산수유기화를 쓰면 x 더하기 2y는 2 루트 두개 곱한 거. 2xy보다 더 나은데 얘가 8이었죠. 맞니? 맞아? 자, 나는 지금 XY의 최대 값을 묻는 게 아니라, 최대일 때를 조사할 거잖아. 언제 최대라고? 요 새끼랑 요 새끼가 서로 같을 때라고, 그죠? X랑 EY랑 같아요, 그죠? 근데 더해서 8이야. 그럼 각각 4씩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X도 4, EY도 4니까 Y는 2가 됐죠. 됐어요? 자, 땅의 둘레의 길이는 2x 더하기 2y인 거 맞아요? 아니다. 2x 더하기 2y 맞죠?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그래서 4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8 더하기 4, 12 답이네요. 되십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먼저 상황, 지금 주어진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상황이 그래서 뭐였다는 거, 산술기화였던 거 판단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게 X 곱하기 Y가 아니잖아. 맞니? 그때를 물어보니까, 그지? 구하지 말고, 쟤네들이 같을 때라고 하면서 툭 들어갔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20 이하의 자연수고요.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여합 B 여의 개수를 SAB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지금 SAB가 얘기하고 있는 건 A 여합 B 여는 결국 여기 아닐까? 그죠? A 여합 B 여 됐나요? 즉 이건 얘로 바꿔도 될것 같아. N A 여합 B 여인데 이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도 돼? A 교비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되죠. A 교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쵸? 영역에 관한 얘기니까. 되니? 근데 얘가 지금 그럼 뭐가 됐어? 전체는 20 이하의 자연수였으니까 20이었을 거고. 이렇게 처리가 됐겠죠. 되십니까? 여기까지 될까요? 자.
일단 이제 봅시다. 기억. 1, 2, 3, 4, 5, 9, 2, 4, 6, 8이면 A교비가 2였던 거 맞죠? NA교비가 2였어요.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SA,B는 18이 되겠다. 됐나? 되십니까? 두 번째, 니은. SA,B와 SB,C가 그런 관계 있으면 A교B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았단 얘기 아니야? 왜 20에서 뺄 거잖아, 그지? 더 많이 뺐다는 거 아니야? 혹은 같았다는 얘기고? 맞니? 자, 그러면 NA교B의 원소의 개수가 NB교C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왼쪽이 더 많아야지. 그죠? 작다는 건 그죠? 뺀게더 많았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그죠? 맞나요? 됐어요? 디귿은 A가 B에 포함되면, 맞니? 그러면 AQB는 뭐였습니까? A였으니까, 그죠? 맞나요? 그러면 SA,B는 전체 20. 20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걸 거야, 그죠? 맞죠? 됐어요? 이게 뭐보다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맞을까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죠? 얘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봐도 되죠. NA 더하기 NB의 여. 됐어요? 그럼 B의 여가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죠. 전체 20개보다 쟤네 둘을 합쳐봤자 작겠네. 같을 수도 있겠죠. 왜 A랑 B랑 같으면. 됐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맞겠다. 그죠? 되십니까? 될까요? 이게 사실 이 부등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서. 왜냐면, 원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원소의 개수를 하면, 그냥 액면가로 원소의 개수 두 개를 더하면,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전체 집합의 개수보다 많을 수도 있죠. 왜? 교집합 때문에. 그지? 근데 얘는 교집합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전체 집합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오케이. 자, 79번 갑시다. 일단 먼저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원 위를 움직이는 두점 이렇게만 나오면 되니? 어떤 특정 점이 아닐 땐 되니? 이 생각. 특정 점이 아닐 땐그 점을 포함하는 구형 전체를 이동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니? 지금 봐봐. 저원 위에 두점 P와 Q인데 P를 Y축 대칭한 게 P'고 Y는 X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는데 P'Q'의 최대값을 물었어. 됐니? 그럼 먼저 P는 얘가 일단 중심이 뭐였는데? 1, y였죠. Y축, 자, 원을 대칭 이동하는 건 중심을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중심을 봤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심이 1, y가 됐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Q는 뭐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마이 콤마 1 대칭이야, 그죠? 마이 콤마 1이 돼요, 그죠?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건
요 길이가 얘들아 루트 10이거든. 그죠? 근데 얘가 반지름이 반지름도 루트 10이구나. 그러면 접했겠다, 그지? 아니지. 루트 10이니까 이렇게 왔겠다, 그지? 반지름 루트 10이었으니까. 되니? 이렇게 생겼다는 건 됐어요. 그랬을 때, 픽 다시 큐 다시 길이의 최댓값은 뭐가 됐고? 이렇게 오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루트 10이었고, 얘도 루트 10이고, 얘도 루트 10이다, 그죠? 그니까 뭐, 3루트 10이네요. 될까? 되십니까? 야, 80번 지금 먼저 한번 풀어봐. 이거 우리, 저 뭐냐, 주중에 센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문제야. 이게 우리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냐면, 원을 다시 한번더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맞죠? 원래 있던 원과 저 원은 서로 합동이야, 그지? 맞니? 그러면 새로운 저 원은 지금 어디서? 3,0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3, 마이너스 r이 중심이 될 거야, 그죠? 맞니? 그럼 원래 r도 구해야겠다. 원래 r은 얘를 정리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10 더하기 1 더하기 25죠. 그래서 11, 36이 돼서 반지름이 6이야. 즉, 3, 마6이 돼요, 그죠? 맞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얘 이름이 일단 뭐가 됐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은 36이라고 쓸 수는 있을 거야, 그죠? 여기까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두 원을 구했는데,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얘가 일단 공통현이라는 거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야. 얘는 중심이 1,45였지. 여기 뭐 대충 1,45가 있었단 얘기잖아. 원래 원은. 맞니? 됐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를 가면 안 되냐는 거죠. 요게 반지름 6이잖아. 그럼 요 길이를 알면 요 길이도 알수 있죠. 피타고라스. 항상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야. 그 다음에 두 배라면 되는 거잖아. 돼요? 그럼 난 먼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는 거 아니야? 중심 1,45와 되니? 공통현까지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공통현. 되니? 되십니까?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두 원을 그냥 빼면 된다 그랬잖아. 두 원을 그냥 빼면 마이너스 2x 빼기 마이너스 6x 하면 4x 될 거고요. 그죠? 10y 빼기 12y 하면 마이너스 2y 됐을 거고요. 그죠? 맞니? 그리고 1 더하기 25고 숫자가 2 더하기 36이니까 45, 26이죠. 그럼 마이너스 19인 거 맞니? 맞아? 는0 됐어요. 36, 36 똑같이 까지니까 얘부터 뭐까지의 거리? 1,45까지의 거리라며. 그러면 루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20, 즉 2루트 5분의 맞죠? 절대값 4 플러스 10 빼기 19 맞나요? 2루트 5분의 5죠. 그러면 2분의 루트 5네요, 그죠? 되니?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나왔으니까 예제곱 빼기 예제곱을 해주면 되죠. 36 빼기 4분의 5 됐어요? 3, 자. 4분의 144 빼기 5니까
139죠. 맞니? 거기에 루트 씌워야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몇배 하면 돼? 두배 하면 되죠. 근데 루트사 죽으니까 답 루트 139네요, 그죠? 어? 이거 누구야? 아, 이 핵의 망측한 숫자를 됐어요? 자, 81번 갈게요. 또 맨날 나오는 거다, 그지? 원소의 개수 막 세라는 거잖아. 지금 집합이 3개네요, 그죠? 전체가 100명이 있는데, 예금을 A, 펀드를 B, 주식을 C라고 할게요. 예금 A, 펀드 B, 주식 C. 이렇게 될까요? 자, 모두 거래한 사람은 6명이고요. 주식 거래를 한 C는 37명이래. 그죠? 맞죠? 주식 거래만 한 사람은 근데 여기에 8명이래요. 그죠? 근데, 아, 이걸 지금 못 봤구나. 맨 마지막 걸 먼저 봤어야 했는데. 펀드 거래를 한 모든 사람은 예금 거래를 했다는 건, 펀드 B는 어디에? 예금 A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라 다시 전체 100명이 있는데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렇게 C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6명이에요, 그죠? 그죠? 주식 거래만 한 사람은 8명이에요, 그죠?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돼? 지금 주식 거래를 한 사람이 총 37명인데 6, 8 떴으니까 14 떴으니까 23 됐어요? 됐죠? 아니, 100명 중 펀드 B는 아니고 예금만 한 사람.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은 여기 아니야? 여기잖아. B 아니고 A와 C만 했다는 건 저거잖아. 저기잖아요. 맞죠? 23명이네요. 됐나요? 되십니까? 얘는 A가 들어가면 2분의 A는 안 들어간대. 오케이? 그럼 이 얘기야. 10이 들어가면 5는 안 들어가, 그치? 이 얘기지. 8이 들어가면 4가 안 들어가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6이 들어가면 3이 안 들어가요, 그죠? 됐나? 4가 들어가면 2가 안 들어가요, 그죠? 2가 들어가면 1이 안 들어가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됐니?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야. 부분 집합인데. 1, 2, 3, 4, 5, 6, 7, 8, 90 중에서 고르는 건데. 그러면 모든 원소의 최대값은 최대한 그러니까 두 가지야. 값이 큰 원소들을 먼저 뽑을 거야, 그냥. 큰걸 뽑는 게 더, 그치, 합이 더 커질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소의 개수가 많도록, 그쵸?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된다는 거죠. 되십니까? 돼요? 여기까지 듣니? 잘 봐. 그러면 10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일 큰놈 10을 고르겠죠. 근데 그러면서 자동으로 5는 블락 처리가 되겠죠. 맞죠? 9는 그치 내 맘대로 넣을 수 있잖아. 8도 넣을까? 그럼 4는 안 넣어야 돼. 그치? 7 넣을 수 있고 맞죠? 6 넣으면 3을 못 넣어요. 그죠? 1, 2 남았는데 이제 2는 들어가 2를 뽑을게. 그럼 1은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해야 최대 아닐까?
6, 7, 8, 9, 10 더한 다음에 2를 더하면 되니까 42네요, 그죠? 더 더하면. 될까요? 이해 가니? 넘어갑시다. 원 위에 점 P와 원 위에 점 Q에 대해서. 이건 너무 많이 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니, 얘가 지금 뭐고?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9 맞나요? 그죠? 그리고 요 새끼도 보면 중심 구하려고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됐어, 그지?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 중심이 마삼 컴마 마이고, 중심이 오 컴마 사고, 반지름이 2, 반지름이 3인 거 맞아요? 그래서 원위의 점들의 길이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오는 거죠. 요렇게가 최대, 요렇게가 최소.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봐야 되죠. 거기서 r씩 더한 거, r씩 뺀 거. 맞니? 자, 중심 사이 거리가 8이고 6이니까 여기가 10이거든. 그럼 요 길이 2, 요 길이 3을 빼면 여기는 5가 되는 거 맞고요. 그죠? 여기 2, 여기 3을 더 더하면 얘는 15가 되는 거 맞죠? 최댓값 15, 최소값 5겠네요. 그죠? 아, 이건 이제 할수 있어야 된다. 그지? 그지? 워낙 많이 봤다. 자, 잘 들어. 이거 어제 민체 질문이었나? 한별이 질문이었나? 걔네 저번 주 과제가 올림포스였거든. 걔는 부교재니까. A 더하기 B가 5고요. 얘의 최소를 물었는데, 맞니? 자, 이거 첫 번째 뭐 해줘야 돼? 요식 어떻게 해줘야 돼, 채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힘들 봤어. 넌뭘할 거야? 서식을. 산술기화를 어떻게 쓸 건데? 어? 뭐라고? 어떻게 뭘 갖게 만든다는 거야? 뭘, 얘랑 얘랑? 웬수야. 우연, 어떻게? 어? 안 들려, 뭐라고? 그니까, 풀어 헤쳐, 그지? 먼저 풀어 헤쳐야지. 풀어 헤치면, AB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AB분의 16 돼요? 여기까지 되니? 됐죠? 얘의 최소를 묻는 거잖아. 맞아? 얘가 지금 AB 더하기 AB분의 16에 대해서 산술기화를 쓸수 있죠. 두개 곱하면 여기에 16 되는 거 맞나요? 이 루트 16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10을 더하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됐어? 얘가 4니까 8 더하기 10 해서 18 됐죠. 언제? 얘와 얘가 같을 때. 그건 같을 때는 이때 쓰는 거지, 시기야. AB와 AB분의 16이 같을 때. 돼요? 즉, AB의 제곱이 16이니까 AB는 4여야 돼. 양수니까 4겠죠. 둘다 양수니까. 근데 봐봐. 곱해서 4고, 더해서 5야. 근데 A가 B보다 크대. 그러니까 A는 몇이고? 더해서 5. 5 곱해서 4면 두 수가 뭐였을 거야? 1, 4, 그지? 근데 A가 더 크니까 얘가 4고 얘가 1이었던 거 맞아요? 그죠? 자, A는 4, B는 1에서 최소값 18을 갔습니다. 그죠?
16 더하기 1 더하기 18의 제곱 324. 맞나? 324 맞나? 맞아. 그럼 17이랑 더하면 341인가? 여기 답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이것도 어제 민채가 질문했었구나. 봐. 오랜만이죠? Z1이 2 플러스 I였고, 그럼 Z1 반은 뭐야? 2 마이너스 I 됐죠? 그죠? 그래서 A는 두 개를 더하면 4구요, 그죠? 아니, 두 개를 곱하면 5구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를 하면 Z1바분의 Z1은 2 플러스 i, 2 플러스 i 제곱, 그죠? 실수와, 그럼 얘가 뭐가 됐어? 5분의 3 플러스 4i야, 그지? 맞니? 5분의 3 플러스 4i야. 되겠니? 한번 더. Z2 반은 1 마이너스 2i야, 그죠? 맞아? 두 개를 빼면 4i고, 두 개를 곱하면 5구요, 그죠? 맞니? 한번 더, 실수할 거니까 1 플러스 2i를 분모 문제에 곱하고, 그럼 얘는 5분의 3 플러스 4i인 것 같아. 될까요? 이거는 복소수 한창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돼요? 자, A 앞 B의 부분 집합. A 앞 B는 지금 4, 5. 4i 5분의 3 플러스 4i,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 이렇게 됐잖아. 되니? 여기서 적어도 한 개의 실수를 가지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됐나? 그러면 빼도, 그러니까, 실수인 원소를 하나 갖거나 두개 갖거나를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고 얘를 안 갖는 거, 얘를 안 갖고 얘를 갖는 거, 얘네 둘다 갖는 걸셀 거잖아. 이걸 빼도 된다는 거죠. 둘을 안 뽑는 걸 빼도 된다는 거죠. 이거 될까요? 전체 2의 5승 32에서 뺄 겁니다. 둘다안 뽑는 것.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한 선택지만 남았죠. 32 빼기 8, 그래서 몇 개? 24가 답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될까요? 넘어갑시다. 86번 봐. YNX 대칭 이동이네. 자, 잘 봐, 얘들아. 와이는 x가 이렇게 있었고요. a, a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었대. 몰라요. 됐죠?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b였대요.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4, a였고요. 그리고 b를 원점에 다시 대칭 이동하면 여기가 C였대. C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였던 거 맞죠? 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근데 생각해봐. 잘 봐. 이게 서로 수직인 건 맞죠? 아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원점 대칭하면 얘가 수직인 거 될까? 왜냐면, 봐. 이게 2a 플러스 4죠. 이렇게 보면. 2a 플러스 4고,
여기도 2a 플러스 4죠.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1대지. 얘와 평행하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직각인 거 돼요?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까 AC를 밑변으로 삼을게. AC는 아까 봤듯이 2a 플러스 4, 2a 플러스 4 돼요? 그러면 2a 플러스 4 루트 2가 될 거고. 되니? 돼요? 한번 더. AB를 이제 높이로 삼으면 되잖아. AB는 4, 4, 4루트 2 맞죠? 돼요? 4루트 2니까. 그러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a 플러스 4루트 2루트 곱하기 4루트 2인데 루트 2, 루트 2 제곱하면 2니까 이렇게 깔수 있죠. 맞니? 4 2a 플러스 4. 단데 이게 48이에요라고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EA 플러스 4는 10이고요. EA는 8이고요. A는 4였던 거 맞죠? 되십니까? 됐나요? 오케이. 얘는 방금 했던 거죠? 같은 얘기 아닌가? 같이 넣어버렸네. 88번 좀 봅시다. 채원. 얘 보고 바로 나와야지. A교 X랑 B교 X랑 같다? 무슨 얘기? 대칭. 차집합이. 뭐 어쩌라고? 대칭 차집합이 뭐? X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러면 대칭 그러니까 X가 A 대칭차 B라고? 어?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X가 어때야 되는데? 땡! 네가 얘기한 건 A압 X랑 B압 X랑 같을 때고 그러면 X가 이 대칭 차집합을 포함하는 거고 이 왼수야. 이거고. 이거 몇 번? 이번엔 조엑스가 서로 같으면 대칭 차집합과 X가 집합이 없어야 된다고. 알겠냐고. 아, 좀 이거 좀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리도 안 하고. 봐봐. 일단은 지금 B부터 볼게요. B가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가지는데 A와 B가 뭐였냐면 A와 B가 뭐였냐면 A의 원소들이래. 그러니까 1, 2, 3, 1, 2, 3이 될수 있는데 A랑 B랑은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4. 3, 4, 5, 5. 맞니? 그러니까 B가 뭐가 됐냐면 3, 4, 5야. 여기까지 될까요? 되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 A 대칭차 B가 3이고 1, 2, 4, 5지. 여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X가? 맞니? X는 1, 2, 4, 5를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돼?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의 합이 가장 큰 집합은 그러면 나머지를 다 가져가면 되잖아. 3, 6, 7, 8을 가져가면 되고, 이걸 다 더하면 24겠네요, 그죠? 될까요? 되십니까? 자. 얘는? 다음 명제가 거짓일 때라고 하면 빨리 이거 명제가 거짓이면 뭘 이용하라고? 명제가 거짓이라고 써. 그럼 저걸 보고 바로 뭘 써야 돼? 부정. 야, 부정. 부정이 참인 걸 쓰라고. 됐어? 부정부터 써.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 그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바뀔 거고요. 나티의 부정은 P이고요. 또는의 부정은 이고고요. 나큐의 부정은 Q이다. 됐어요. 요게 참이라는 거잖아. 그럼 P이고 Q는 P교 Q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실수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만 있어도 오케이라는 거잖아. 되니?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즉,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지금 봐. P부터 볼게. P라는 조건은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1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XK-1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 K 마이너스 K 플러스 1 됐죠? 됐어요? 보다 작다니까 아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되니? 한번더 Q는 X-2 2분의 K가 마우부터 5였단 얘기고, 맞니? 유림들? 그래서 X는 2분의 K-5부터 2분의 K 플러스 5까지. 맞죠? 여기까지 돼요? X가. 그러면 P가 K-1, K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을 거고, Q가 교집합이 있으려면 2분의 K-5부터 2분의 K 플러스 5까지 5 혹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K-5부터 2분의 K 플러스 5까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요 새끼가 얘보다는 커야 돼요, 일단. K-1이 2분의 K 플러스 5보다는 커야 돼. 마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같아도 돼, 안 돼? 얘랑 같.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왜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둘다 막혀 있었으면, 둘다 갖고 있었으면 같아도 되지만, 그치,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죠. 맞니? 교집합은 둘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연아, 그지? 되니? 한번 더. 이번에도 2분의 K-5가 그냥 K 플러스 1보다 작으면 되죠. 맞나? 양배 두배 하면 2K-2가 K 플러스 10보다 K는 12보다 작다. 맞죠? K-10은 2K 플러스 2보다 K는 -12보다 그죠? 됐나요? -12부터 12까지 몇 개? 어? 잠깐만 뭐 잘못 갔나? 아, 자연수? 라고 써있니? 그니까 몇 개? 11개. 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중요해요. 일단, 볼게. 얘가 이 참이 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정부터 쓰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가 얘가 참이었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리고 나서 얘가 2차니까 얘들아. 2차니까 이걸 바로 이렇게 놓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맞아? 그래서 b제곱 빼기 12a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죠? 많이 돼요. 음이 아닌 오 이하의 주 정수 ab의 개수래. 그러면 b가 0이었으면 a는 0만 아니면 돼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b가 0이었으면 a는 1, 2, 3, 4, 5면 다 돼요, 그죠? 음수가 되니까. b가 1이었으면 1이니까 0 빼고 1, 2, 3, 4, 5가 여전히 다 되는 것 같은데? 맞죠? b가 2여도 4니까 4 빼기 12 하면 여전히 음수 맞죠? 이번에도 A는 1, 2, 3, 4, 5란 말이야. B가 3이어도 9니까 아직 더 작아요. B가 4면 16이니까 16 빼기 12는 4가 되니까 안 되지. 16 빼기 24부터 되니까 2, 3, 4, 5가 돼요. 그죠? 맞아? B가 5였으면 25야. 맞니? 25니까 1하면 마이너스 10이고 2하면 마이너스 24니까 아직 안 되고 3부터죠. 3, 4, 5가 되겠다, 그지?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래서 몇 개? 10, 이게 20개, 24개, 27개. 맞니? 됐어요? 라고 하면서 틀린다고. 왜? 음이 아닌이라고 얘기한 건 0부터 5까지잖아. 맞아?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A가 0이면 되니? A가 0이면 2차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2차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b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직선이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지나면 어쨌거나 0보다 작다가 올라갈 거란 말이지. 0보다 크다 작아지는 순간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b도 그냥 뭘 해버려. b도 0으로 만들어 버려.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면 x에 뭘 집어넣든 쟤는 지금 0, 0 더하기 3이 되잖아. 성립하죠? 1대 성립하죠. 되니? 그러니까 0,0도 포함해야 돼서 이게 답이 28개예요. 되니? 2차가 아닐 때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2차 식이 아닐 때까지. 되니? 되십니까? 약수집합, 배수집합 지난주에 질리게 정리했었다. 되니? 합집합은, 아, 그러니까 교집합은 뭐 하면 되는데, 최소 공배수의 집합, 그러니까 배수인 거 아니야? 맞니? 교집합은? 그럼 얘가 뭐가 돼? A? 12가 되는 거 아닐까?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니까? A 12합, A 8을 물어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8의 배수와 12배수의 합집합이야, 그지? 그러면 이 새끼는 8 있죠? 12 있고요. 16 있고요. 24 있고요. 맞니? 이렇게 쭉갈거 아니야. 세 번째로 작은 원수 누구? 그래서 16 답이네요, 그죠? 되십니까? 되겠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34초.
92번. 자, 그림같이 좌표평면이 이제 또원 나왔네요.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루트 3인. 원이 y축과 직선 y는 루트 3x에 동시에 접한대. 중심의 y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중심 잡읍시다. 요 점,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루트 3, 요것도 루트 3 됐어요? 그러면 얘가 중심이 루트 3, 무엇일 거야, 그지? 돼요? 그러면 얘부터 루트 3x 빼기 y는 0까지의 거리도 반지름 루트 3입니다를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럼 a가 뜨지 않을까요?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3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니까 루트 4, 2가 되는 거 맞죠? 절대값 루트 3 집어넣으면 3 빼기 a인데 이게 루트 3이었다는 얘기 맞죠? 돼요? 그럼 3 마이너스 a가 2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루트 3이어서 a는 3 마이너스 2루트 3 또는 a는 3 플러스 2루트 3이야, 그지? 맞니? 될까요? 맞죠? 잠깐만. 근데 3-2루트 3이 음수라서 탈락이죠. 얘는 음수여서 탈락인 거죠. 왜? 1사분면에 있어달라 그랬거든. 되겠니? 오케이. 사실 요거였으면 이렇게 적혔던 거야. 여기서. 그치? 됐다. 그래서 3 플러스 2루트 3 답이네요. 되십니까? 93번. 요만하고 잠깐 쉽시다. P가 Q에 포함되면 3이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면 1을 가져갈 거고,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0을 가져갈 거야. 그죠? 일단 그럼 천천히 한번 봅시다. F, 마, 나, P, 컴마, Q야. 나, P가 뭔데?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그지? 홀수이다, 그죠? 되니? 홀수면 제곱하면 2의 배수가 되나? 그러니까 Q면 제곱해서 2의 배수가 되는 놈들이잖아. 여기서 나피는 홀수라며. 제곱하면 2의 배수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네요. 그쵸? 얘는 그냥 0이네요. 그죠? 됐어요? F, 나, Q, 컴마, 나달이야. 되니? 근데 이건 F, R, 콤마 Q를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게 나, Q이면 나달인이라고 묻는 건 같은 얘기가 R이면 Q인이라고 묻는 거 아닐까? 둘은 무슨 관계니까? 배우, 그죠? 됐어요? 자, 루트. X가 2의 배수면 X제곱도 2의 배수니라고 묻는 거야. 루트 X가 2의 배수예요? 돼요? 그러면 제곱하면 X도 2의 배수죠. 맞죠? 루트 짜증나서 제곱했어요. 그럼 한번 더. 나는 X제곱도 2의 배수인가를 본 거잖아. X제곱은 2의 배수니?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돼요? 1점. 획득하겠죠. 됐어요? 디귿. 세 번째. F, R, 콤마, 나피아. R이면 not P에 들어가냐? 될까? not 자 이거 볼게요. 다시 R이 루트 X는 2의 배수야. 그럼 X도 2의 배수야. 맞죠? not P는 X는 2의 배수가 아니야, 그지? 포함이 안 되죠. 영영.
되십니까? 0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0이니까 반면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될까요? 잠깐 쉬었다가 자 얘도 되는데? 잠깐만. P 여합 Q 여의 부분 집합의 개수라고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P 여합 Q 여는 결국 요 바깥이니까 이 부분을 세면 될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됐어요? 전체에서 저 파란색 부분을 빼면 되죠. 10 빼기 뭐를 하면 되는데, 10의 약수 교 2의 배수면, 1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는 2와 10두 개밖에 없죠. 2와 10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개 빼면 그냥 답이네요. 8개잖아. 맞니? 근데 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얘 8승 몇이라고? 이거 바로바로 안 나오더라. 2의 8승 몇이라고? 200이라고 답이? 256 될까요? 자, 95번 같은 경우도 맨날 하던 얘기다, 그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 왜, 근데? 전화 누구랑 했는데? 카드는 제가 말고 받았어? 왜 잃어버렸어? 현재 가보죠. A1이 1,0이고 고요. C1은 Y는 X 대칭했으니까 0,1입니다. 이다 그죠? N이 홀수였어요. N이 홀수면 AM 플러스 1.1은 Y 축방을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고요.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A, BN을 X 축방을 1만큼 평행이동시키래. 자, 일단 N이 홀수였으니까 A2는 B1을 Y축방을 1만큼 평행이동시켰어요. 네가 A2야. 그럼 0,2였겠다, 그지? 맞아? 그리고 그럼 B2가 뭐가 됐고? 2,0이 됐죠?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이제 n이 짝수니까 a3는 b2를 x축방을 1만큼 평행이동시키래요. b3는 아니다. a3는 이제 3,0인 거 되니? 자, 그리고 다시 b3는 또 이렇게 왔겠네요. 그죠? 맞죠? b3는 그러면 0,3이고 다시 또 여기니까 이렇게 한칸 올라가죠. A4는 0,4. 야, 그럼 규칙 보이냐? 홀수면 1,0, 3,0 이쪽으로 올 거고, 짝수면 0,2, 0,4 이렇게 Y축으로 올 거고. 되십니까? 자, 그랬을 때 A10, B20을 물어봤는데 A10은 짝수니까 0,10이었을 거야, 그죠? 맞니? 근데 B20은? B 좀 볼까? B도 지금, B는 이제 홀수면 Y축에 있고요. 짝수면 X축에 있어요. 그죠? 20,0이었겠다. 그죠?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20의 제곱이잖아. 그럼 10루트 5였겠네,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하던 얘기죠. 자, 36쪽 갑시다. 자, 곡선 대칭이동 시킬 건데, 첫 번째. y는 2x제곱 빼기 4x 빼기 3을 x축 대칭이 하면 y의 x축 대칭을 먼저 하래요. 아니,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돼요. 맞죠? 얘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2의 1분에 비하면 x는 1일 때지. 맞니? 1 집어넣으면 5예요, 그죠? 맞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평행이동 시키래요. 평행이동 시키면 무언가 있었겠죠? 이 새끼의 꼭지점이 m 플러스 1, n 플러스 5였을 거야, 그죠? 맞니? 됐죠? 근데 그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된다며. 맞니? 얘가 x는 몇일 때?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4분의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마팔 더하기 16 더하기 1, 9야, 그지? 그럼 니가 마이고 니가 9였단 얘기 아닐까? 그럼 m은 마삼이고 n은 4였어, 그지? 되니? 그럼 마삼 4만큼. 평행이동에서 만들어지는 건 y 빼기 4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맞죠?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4, 13 맞죠? 이렇게 답이네요. 됐나요? 간단했다, 그죠? 그다음. p면 낫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집합을 뭐라 그랬어, 얘들아? 발레집합 구하라고 하면? 뭐하라고? 뭐라고? 아이 또다 까먹었어. 야, 이것도 기억해야지. 발레집합은 차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 임을 보이는 발레집합은 P가 Q에 안 들어가. 왜? 여기에 있는 놈들 때문에, 그지?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를 보이는 거잖아. 왜저 부분은 P지만 Q에 안 들어가는 놈이거든. 즉 P차 Q였단 거죠. 발레집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차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끝났죠. P차 Q의 여죠. P에서 얘를 빼면 된다고, 차집합. 근데 얘가 P교 Q가 되겠네, 그러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뒤가 여의 여니까, 그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될까요? 자, 그 다음. 98번은 A 앞 B를 구하라고 하는데 2분의 N을 원소로 가지래요. 2분의 N은 뭔데라고 물으면 N은 자연수고, 됐니? N은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래.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 2분의 2니까 1, 2분의 3, 2분의 4니까 2 쭉쭉쭉 가겠네요. 2분의 49, 그리고 2분의 50은 25였겠다, 그지? 이거 됐나? 얘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3분의 1, 3분의 2, 1. 맞니? 3분의 4, 3분의 5, 2. 이렇게 쭉 가서 자, 16 있었고, 3분의 48, 16 있었고요. 3분의 49, 3분의 50까지 있었겠다. 그지? A 앞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NA 더하기 NB 빼기 NA 규비로 구할 수 있잖아. 맞니?
그럼 여기 50개고 여기도 50개인 건 맞아, 그지? 거기서 뭐만 빼면 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교집합이 되려면 A와 B에서 정수가 되는 놈들 아니야? 자연수가 되는 놈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부터 몇 가지 있어? 16가지 있네. 둘다 정수, 그러니까 A에도 B에도 있는 자연수들. 그렇죠? 16개가 있는 거 맞죠? 오케이. 84라는 거죠. 되십니까? 될까요? 은성 돼? 안 돼? 자, 99번은. 천천히 하면 될것 같은데요? A가 1,y인데, 그래서 B는 X 플러스 A만큼 Y 플러스 B1만큼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C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만큼 B만큼이니까 A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 아닌가? 근데 X축 대칭이면 Y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게 1,2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Y축 대칭, 아, 그러니까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니까. 맞니? 끝났죠? A는 3이고 B는 3이네요, 그죠? 답이네요, 그냥. 너무 쉬웠다, 그죠? 됐나요? 마지막 100번.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는데 호환관계가 그린 것 같대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적 충분 조건인가? R은 Q이기 R이 R, R이 Q에 포함되니라고 묻는데 맞죠? 맞니?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라고 묻는데 not Q이면 P니? 아니죠. 반대죠. 충분이죠. P면 not Q죠, 지금. 교집합이 없으니까. 니에는 그래서 틀렸네요. 얘는 필요가 아니라 충분이어야 돼요. 한번 더. R은 not P에 들어가니? 들어가요, 그죠? 맞니? 디귿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되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될까요? 아니, 교과서랑 저 뭐냐, 올림포스 다음 주 과제로 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과제 못한 것들 빨리